자, 이번 사연은 태준 씨랑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. 기억 안 나면 다냐라는 제목입니다. 안녕하세요.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사는 주부예요. 26살째 여동생은요, 매일 미친 멍멍이가 돼서 사고를 치고 다녀요. 그놈의 술만 들어갔다 하면 말이죠. 술 더 달라고. 아예 확 수박 씨발라 먹고 생긴 것 같은. 너를 연기를 해라고 진짜로 하면 어떡해. 저 완화시켜. 아저씨들 이거 와서 같이 한잔해. 응? 아빠 꼴 되는 것도 생판 모르는 아저씨들한테 반발 찍찍하면서 술 권하는 것도 일수고요. 심지어는요, 어디서 지지해야 하냐. 당장 술 끊어. 어? 내가 언제? 다 기억 안 나. 기억이 또 안 나는 거야. 그래서 오늘 다 까발리고 동생 개조 좀 시켜보려고요. 큰일이지. 오늘 제 얘기 다 듣고 제발 동생 좀 혼내주세요. 술 사연은 뭐 제가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최태준 씨를 모셨습니다. 네. 선생님은 사연 들어보니까 어떠신 것 같아요? 우선 딱 기억이 안 난다는 거. 네. 이건 기억이지. 그렇죠. 술은 좀 드세요? 네? 젊은 예전엔 좀 아니 술인데 왜 못 먹어요? 먹죠. 먹어보는 게 그냥 이렇게 회식 같은 거 하고. 회식 같은 거 가면은 소주 한 잔. 아. 근데 그때는 소주가 좀 독해갖고 참 좋았는데 요즘에 아유 밍밍해 물이야. 그래서 안 먹어. 안 먹어. 지금 이 친구한테 내가 아주 호되게 한번 혼낼 거야. 술만 마시면 길거리에서 시비에 욕설에 길바닥에 누워 있는 그 장본인. 한번 만나보시죠. 네. 장본인이 아닙니다. 아, 그죠. 친언니. 아, 친언니. 네. 장본인의 친언니. 친언니 얘기를 한번. 장본인부터 보시죠. 장본인 일로 합니다.